안녕하세요, 테니스톡입니다. 인제 서킷에 마련된 오프로드 코스까지 왔는데 비가 오고 그래. 아, 오늘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국내 최초로 시승하는 건데, 다 아시죠? 계약해놨잖아 이거. 어? 지금 이거를 살지 말지. 우리 사무실 계약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지금 살 돈이 사실 지금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 그레나디어를 시승하기 전에 요거 디자인 설명은 저희가 몇 차례 해드렸잖아요. 네, 요거는 뭐 요즘 차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60, 70년대부터 했었던 정통 오프로드 차를 그때의 그 감성으로 2020년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통 오프로드 디자인, 랜드로버 디펜더가 단종되는 게 아쉬워서 야 너네들 계속 만들어 그랬는데 랜드로버에서 안 만들어 그랬더니 이네오스 회장님이 아유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분이 워낙 디펜더 마니아였기 때문에 디펜더를 대체할 걸로 만든 거예요. 디펜더를 카피했다기보다 디펜더 안 만들면 내가 디펜더를 만들지 이런 거예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그래서 거의 뭐 디펜더랑 비슷비슷한 부위가 많죠. 뭐 소송도 걸리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없음 해가지고, 예, 이네오스의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정통 오프로드예요.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공구처럼 튼튼하게, 그리고 실제로도 튼튼합니다. 문짝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안에 이 철판 두께라든가 철판 진동을 잡는 진동 패드라든가 이런 것도 아낌없이 쓴 흔적이 납니다. 에이, 문 닫는 소리가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냉동 창고 문 닫는 것 같아. 이거 주유구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휘발유 넣는 거고, 주유캡도 BMW 거가 그대로 왔죠. 자, 그리고 이제 요런데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딱 끼워서 고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요런데도 있고, 여기도 액세서리를 딱다다다 끼워서 캠핑한다거나 뭐 요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저기 막이 있고요. 여기 위에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끼울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사다리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만 문을 열어서 뭐 짐 넣고 빼고 이것까지 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 이렇게 열어서, 예, 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닫을 때도, 예. 아, 진짜 이것도 문짝 닫는 소리가 말도 안 돼 이게. 와, 너무 완벽하게 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견인고리 같은 것도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에 좀 거친 노면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고, 타이어 사이즈는 255, 70, 18. 휠 볼트는 6개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풀 수 있는 요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공구가 없으면은 타이어를 훔쳐가지 못하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차의 밀폐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70, 80cm 정도의 강도 건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웨더 스트립이라든지 이런 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고무류들이 되게 밀폐력이 좋게 돼 있고, 그래서 문을 슬쩍 닫으면은 잘 안 닫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닫으면 좀 안 닫힐 수가 있어요. 뭐 소프트 클로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그냥 있는 이거 닫아줘도 돼요. 이거 안 망가져. 안 망가져. 더 세게 해도 안 망가져. 예, 밀폐력이 좋아서 이렇다. 자, 그리고 엔진은 BMW에서 공급을 받죠. 예, 그레나디어라고 찍혀 있지만 요 안에는 BMW에서 공급받는 직렬 6기통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286마력짜리, 토크는 45.9, 그거에 이제 ZF에서 공급받는 8단 자동 변속기까지,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프로드에 맞게 이제 디퍼렌셜이, 여기 보면 디퍼렌셜이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바퀴에도 디퍼렌셜, 뒷바퀴에도 디퍼렌셜, 그리고 센터 디퍼렌셜로 되어 있고, 안에 실내 잠깐 보시죠. 실내 자, 실내를 잠깐만 보시면은 다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 다 무전기잖아요. 여기도 무전기. 예. 그리고 위에도 완전 무전기. 그리고 이런 데까지 뭐 엄청 있어 보이잖아요. 여자친구 태우면은 여자친구 깜짝 놀래요. 완전히 남자친구가 무슨 특수요원인지 알아. 이거 탁 하면 막 남자친구가 준비됐지? 출발 준비됐지? 자, 그러면은 시동 건다. 자, 준비됐습니다. 자, 시동 걸게요. 출발 준비 완료. 이러면 여자친구가 오빠 혹시 막 뭐 그거 아니야? 그거 IMF 아니야? 요거는 별건 아니에요. 이게 뭐 외부 전원이랑 뭐 요런 것들 연결되는 거 껐다 켰다 뭐 이런 건데, 예, 우리 여기는 이제 디퍼렌셜에 관련된 거, 요건 오프로드 관련 뭐 요런 것들, 요건 제가 이제 타기 전에 잘 모르니까 요거는 정진구 대표가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고, 내비게이션과 이제 계기판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경고등만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운전대는 지금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딱 대는 데만 진짜 가죽으로, 야구 글러브 같은 가죽으로 이렇게 해놨고, 콘솔 박스라든지 뭐 요런 거 조금씩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 고속으로 달릴 거냐 저속으로 달릴 거냐 락할 거냐 이건데 이거 움직일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옛날 르망 에스페로 하셨던 분들 아시죠? 이거 후진 기어 넣을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아 저도 에스페로 갖고 있었거든요. 수동 기어로. 예. 딱 그때 느낌 나네. 근데 이제 변속기가 여기 이제 확 깨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냥 군용 막 그냥 특수요원 차인데 이게 갑자기 BMW 구형에서 왔어. 예, 변속기가 약간 좀 따로 놉니다. BMW에서 엔진이랑 변속기 주면서 야 기어노브 이거 안 쓸 거면 우리 엔진 못 줘요. 약간 이러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저번에 하나 말씀드린 이네오스만의 특징 클락션이 두 단계예요. 빨간 버튼. 빨간 버튼은 예, 약한 클락션. 자전거가 있거나 보행자가 있거나 했을 때의 클락션. 그리고 요거는 센 클락션. 예, 요거는 차에 비켜달라 그랬을 때 클락션이 요거. 예, 그리고 자전거나 보행자한테는 요거. 예, 이게 이네오스가 자전거 팀도 갖고 있거든요. 자전거 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 회장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회장님을 위해서 자전거에게는 부드러운 클락션을. 회장님, 오케이! 진행시켜! 딱 나오는 거지. 이네오스를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리뷰한 게 미디어 오토라고 영국 본사에서도 미디어 오토가 전 세계에서 이네오스에 대한 영상 제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미디어 오토 최고. 근데 그레다디오 이거 아직 안 산다고 언제 얘기하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살 형편이 지금 안 돼. 내가 좀 포르쉐랑 싸워야 되겠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승차예요? 시승차입니다. 네. 예. 시승차면은 살살 시승차는 내 차처럼 살살 해야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서 그래서 대표님 깜짝 놀랐. 약간 놀랐는데 괜찮습니다. 차 튼튼하니까. 튼튼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고장 내도 거기 정비소에서 성수동 정비소 고치면 되잖아요. 예, 고치면 되는데 고장 안 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질까 봐 그러지. 부르지만 않으면 고장 안 날 겁니다. 아니 그 이게 코스가 너무 마일드해서 이 이네오스한테 너무 산책 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능을 이제 확인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극한을 느끼기 위한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산책로에서도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산책로에서 뛰어보시죠. 산책을 안 하고 이러고 여기 이제 여기 철길이고 철길을 건너서 네, 그리고 여기는 그래블이에요. 예. 자갈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는 자갈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퀴가 헛돌 수가 있죠. 근데 뭐 이게 뭐 여기서 못 나오면 이게 또 바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 여기가 보통 이런 데서 두 바퀴로만 이렇게 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두 바퀴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두 바퀴입니다 지금. 예. 여기서 네. 락을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디퍼런셜 락을. 그러니까 여기서 예. 지금은 이제 이게 헛돌죠. 예. 막 헛돌입니다. 지금 오프로드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헛도는 거를 감지한 후에 ABS를 잡고 ABS가 잡히면 파워가 이쪽으로 쏠리고 요게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도 약간의 센싱하고 제어하고 막 이러는데 차가 이제 울컥울컥거리는 요 구간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럼 오프로드 모드 빼고 락으로만 탈출할 수도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ABS로 잡아서 하는 거는 작동 안 하고 이제 앞바퀴도 잠그고 뒷바퀴도 잠그고 해가지고 일단 센터 디퍼런셜 락을 가장 먼저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센터 디퍼런셜 락을 체결을 예, 하고 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리어 그다음 프론트 요 네.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 지금 센터 락 뒤에 락도 됐고 예. 앞에 락도 됐어요. 예. 뭐 세 개가 지금 다 락이 예. 됐다는 게 나오고 전혀 미끄러지는 거 없이 이게? 되시죠? ABS 잡아서 하는 것보다 예. 훨씬 부드럽네요. 맞습니다. 바위를 타거나 막 이럴 때는 이 세 개 락을 다 해가지고 가는 게 바퀴 실릴 편합니다. 때는 거라든가 예. 이런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중간에서 섰다가 뒤로 밀릴 때도 다시 가속 페달 밟아서 그냥 가면 돼요. 예. 이게 지금 2톤? 2.7톤입니다. 아, 2.7톤이에요? 예. 아, 많이 무겁긴 하고 많이 무겁습니다. 센터블이라서 예. 그리고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을 여기서 키면은 예. 계기판에 HDC라고 예. 들어오죠. HDC 예. 나오고 이제 5kg로 예. 제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좀 이렇게 터치가 되나요? 이쪽은 터치가 안 되고 이쪽은 요기 구간만 터치가 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피치가 3도인데 이렇게 내려가면 피치가 지금 16도, 19도, 21도, 예. 22도인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어도 예. 5kg에서 제어가 됩니다. 아, 속이
속이 안 좋지 왜? 아, 이 정도로 내가 속이 안 좋나? 그리고 이제 요런 데는 계단이잖아요. 예. 세게 달리면 점프하고 막 구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세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제가 첫 시승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1000km 뛰었습니다. 딱 길들이기 해가지고 예. 저희가 여기 와서 행사 준비하면서 이제 1000km를 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소 약하게 넘어드릴게요. 예. 저는 여기서 전진후진막 넣으면서 여기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해드려요? 재밌겠는데 한번 가운데 해보실까요? 해드려요? 보세요. 제가 여기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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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동기어로 하면은 시소 타기. 아, 그렇죠. 클러치만 싹싹 조정해갖고. 네. 자동기어에서.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 네. 요런 거는 뭐. 요런 거는 저기 산타페 같은 애들한테나 이게. 여기도 지금 이쪽으로만 넘었잖아요. 예. 이렇게 산을 넘어서 이쪽 반대로도 막 가고 그래도 돼요? 아, 물론 그래도 되는데. 일단은 브레이크 오버 앵글이 이 차가 28.2도입니다. 근데 한쪽 면은 30도고 한쪽 면은 20도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배가 살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 가운데가 배가 걸리겠네요. 예, 한번 해보시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안 걸리네요? 이론적으로는 걸릴 것 같았는데. 아, 이렇게 해도 25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45도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거든. 예. 근데 25도밖에 안 됐어요. 예, 30도까지 잘하면 나올 수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도강할 때는 웨이드 모드를 예. 켜서 오프로드 모드를 먼저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딩 모드를 켜시면 예. 됩니다. 달리는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작동시켜요. 완전히 세운 예. 상태에서 물 애써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아니, 또 받으면 되죠. 제가 몇 바가지 터놓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제가 행사 좋아드려야 되는데 행사라기보다도 이제 장지특 기자님한테 저희 코스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괜찮습니다. 와, 진짜 맨날 가볍고 말랑말랑하고 승차감 좋고 이런 차만 타다가 전기차 뭐 이런 것만 타다가 이 내연기관에 가장 하드코어를 탔더니 아, 이게 되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묵직하고 다시 기계로 돌아오니까 전자제품 타고 와서 또 이거를 바로 갈아타니까 이게 상당히 부대끼네요. 좀 락 이거 해제하고 뭐 이런 것도 막 그런 경우에도 되게 감성이 느껴지시죠? 감성이라기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것들이 멋이고 즐거움이고 막 남장 기계죠 막 이랬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뭐예요? 오토마틱. 아, 요거는 이제 차 문 열렸을 때 자동으로 불 들어오는. 아, 요거는 실내등에 관련된 거예요. 보시면은 실내등요. 예. 여기는 앞에 헤드라이트. 예. 그리고 요거는 뭔가 ESC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주행 안정 장치. 예. 요거는 SOS. 예. 요거 SOS 한국에선 작동 안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볍게 오프로드 타면. 그래서 이제 기능은 일단 알아봤고 공도로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BMW 엔진과 변속기가 와서 그런지 달리는 느낌은 BMW랑 비슷합니다. 거의 X5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2.7톤을 만들어서 달리면 이 정도 느낌 날 것 같은데요. 묵직하다는 느낌은 그냥 딱 들어요. 근데 똑같이 B58 엔진인데 이제 오프로드에 조금 더 적합하게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서 저희 차는 RPM 레드존이 이제 5000rpm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B58 엔진 같은 게 거의 7000rpm까지 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종 감속비나 뭐 이런 건 다른가요? 그런 것도 당연히 다르죠. 엔진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력을 조금 더 낮춰놨거든요. 저속에서부터 토크가 빨리 올라가도록 그렇게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했는데 출력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기어비를 통해서 계속 더 높은 토크를 바퀴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바크 스프링과 샥스 쇼박. 스프링계에서의 되게 좋은 거, 쇼박의 제일 좋은 거 이런 걸 세팅을 하다 보니까 승차감은 고급져요. 차체 잘 잡아주고 잡소리 전혀 없고요. 차체 강성이라든가 걸렁거리는 거라든가 고무부싱도 최소화하고 각각의 금속과 금속을 이렇게 꽉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몇 년을 타도 잡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성 위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신차 상태에서나 뭐 10년 돼서 타는 거랑 크게 차이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 신차 상태에서 느껴지는 아주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신차 상태에서부터 투박하게 그냥 믿음직스러운 막 깃털처럼 움직인다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처음부터 쇳덩이가 움직이는 듯한 무게중심 높고 정통 오프로드 차고 차체도 높고 또 사각형으로 생긴 차기 때문에 롤은 좀 있어요. 운전대가 이게 이거 3.8회전이에요. 맞습니다. 나도 부지런히 하는데
예, 운전대가 우회전 하면은 자동으로 슥 돌면서 직진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게 좀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예. 테스터 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에 일부러 리턴을 잘 안 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프로드를 막 갈 때는 앞바퀴가 뭐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랬을 때 운전대가 막 휙 돌아가거나 미루면 더 위험할 맞습니다. 수 있잖아요. 예. 운전대를 틀어놓은 상태로 앞바퀴가 좀 충격을 받더라도 그대로 그 각도를 유지하게 예. 하기 위해서 테스터 각을 많이 안 준 거죠. 이렇게 할 때도 바로 안 돌아와요. 이렇게 안 돌아오기 때문에 차선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탈 때도 좀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의 컨셉에 따른 거지 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볼트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고객 인도가 지금 한 10대 정도 됐나요? 네. 10대 분은 다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시나요? 그렇죠. 저희 시승할 때부터 저희 엑스퍼트들이 주의사항으로 네. 핸들 리턴이 빨리 되지 않으니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행해야 된다고 네.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바닥에 잔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됩니다. 이게 뭐 쇼바나 뭐 스프링이나 이게 좀 좋은 거기 때문에 튀거나 막 바닥에 진동이 막 그대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헤드시프트나 이런 건 없지만 변속기를 통해서 수동 변속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바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 일체식 차축이라 솔리드 엑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독립적인 현가장치는 각각에 예. 있긴 있으나 이게 이쪽에 이게 이제 일로 전달이 되죠. 이게 예. 좌우의 기울어짐을 조금 보정해주는 스테빌라이저 바는 앞에도 달리고 뒤에 달리고 있어. 지금 비가 오고 그런데 네 바퀴가 바닥에 딱 안정적으로 지지해가지고 가는 느낌은 좋아요. 뭐 불안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뭐 잘 만들었네요. 180만 킬로미터의 이제 내구 테스트를 거쳤다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완성도는 저희는 매우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랭글러보다 좋습니다. 지바겐보다는 안 좋습니다. 지바겐 예전 거 있잖아요. 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기 전에 예. 그 느낌 비슷한데요? 정확하십니다. 메커니즘적으로 가장 비슷한 차가 구형 지바겐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코너링 성능이 기대 이상인데? 이게 사실 좌우로 롤이 좀 있어서 관성이 이렇게 무게가 움직이는 거에 박자를 맞춰가지고 핸들을 싹 꺾게 되면 하중 이동을 하면서 운전하는 또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조금 차가 미끄러졌거든요. 주행안전장치가 바로 개입하면서 네, 저를 살려줬습니다. 이네오스에서는 처음 만들어보지만 이 차를 실질적으로 만든 마그나 스타일 네. 여러 차들을 만들어 본 회사답게 세팅이 세련됐습니다. 차를 처음 만든 회사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한 30년 전부터 차를 만들어 온 회사 정도가 세팅한 느낌이에요. 미숙한 거라든가 이런 건 없고 회장님이 디펜더의 마니아였고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1인류의 차를 아마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달려본 분 아닐까. 회장님이 거의 뭐 이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내연기관 차로도 이렇게 괜찮은데 수소연료전지 뭐 해가지고 네. 한 거는 진짜 전기도 준비되고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이거보다 조금 작게 만들고 예. 있잖아요. 지금 이거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건 따로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냥 모드는 하나입니다. 에코 모드도 없고. 에코 모드도 없습니다. 예. 아유 불친절한 사람들.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변속기가 수동 변속 같은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ZF 8단 변속기 말 잘 듣잖아요. 빠릿빠릿하고. 근데 이제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대한 부담되지 않게 지금 변속기가 이 엔진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덕길 올라갈 때도 갑자기 막 RPM 확 치솟는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변속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빠릿빠릿하게 ZF 8단 변속기는 거의 변속기 중에 제일 좋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BMW 뭐 직렬 6기통 엔진도 그렇고 ZF 변속기도 그렇고 아이바크나 뭐 샥스소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벤져스 모아가지고서는 하나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은 그 로우기어에서는 2단 출발이에요. 내가 여기서 밟으면 언덕에서만 1단으로 떨어지는군요. 그냥 이런 평지에서는 2단으로 가속페달 밟아도 일부러 지금 밟으셔서 1단으로 떨어진 것 같고 웬만하면 1단 잘 안 쓰더라고요. 오버랜드잖아요. 이 차의 주된 컨셉이 오버랜드. 네. 그러니까 비포장길, 이 오지 이런 데를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예. 차잖아요. 그런 차기 때문에 완전 저단기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저단기어로 오프로드도 좀 경쾌하게 엔진에 부담 주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기어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포장길을 갈 때 승차감도 괜찮아요. 엉덩이로 지금 시트도 레카로 시트거든요. 예. 인체공학적인 시트를 워낙 많이 만들어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운전대를 예민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옆에서 우와 오빠 개소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더니 5단이에요, 5단.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저단 기어로 5단으로 가니까 저단 기어 넣으면은 좀 약간 엔진이 왕 하고 약간 부담되게 돌아가잖아요. 여기서도 5단을 넣어주니까 너무 경쾌하게 가는 거예요. 그 오프로드를 레저용으로 타는 게 아니라 오프로드를 통해서 어딘가를 맨날 가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겠는데요. 이런 데 달리는데 너무 편안하고 부담 없이 그냥 차체가 꽤 크잖아요. 예. 안에 이 캐빈 공간이 되게 넓은 공간인데도 삐그덕스러워. 전혀 없죠. 이제야 진짜 그레나디어만 갈 수 있는 길로 바닥에 돌이 날카로워가지고 산에 순찰하거나 예. 출동하는 차들은 뭐 이런 정도 차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지를 내구성 때문에 뭐 3년마다 교체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그레나디어를 한 대 사서 한 15년, 20년 쓰시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나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있습니다. 아. 다만 에이다스 카메라는 앞에 달려 있고요. 비상 제동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들어갔습니다. 꽤 험하게 올라왔는데 엔진 온도나 예. 뭐 기어박스 온도, 타이어는 다 32도, 예. 냉각수 온도도 정상. 예.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 야, 여기가 1100고지 한석산 정상까지 왔는데 오프로드는 사실 뭐 이거보다 잘 달리는 차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프로드는 잘 달릴 거는 예상은 했는데 온로드도 꽤 괜찮습니다. 승차감도 사실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구형 지바겐 정도의 승차감은 충분히 나와주고요. 싹스소바나 아이바크 스프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각 업계에서 거의 명품이잖아요. BMW 엔진이랑 ZF 변속기 이런 것도 좋은 재료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차 답습니다. 일단은 잘 만들었네요. 차차 강성. 아. 일단 오늘 시승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저희가 뭐 더 촬영을 하거나 이럴 여건은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자꾸 적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비는 맞아도 되는데 우리 장비는 지켜야 되겠다. 오늘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여러 가지 오프로드 온로드 다 달려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일단 전해드릴게요. 아,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